우리 집엔 딸이 자그만치 5시개나 되죠. 나는 이 애들을 몹시 자랑합니다. 이 애들이 바로 조계 영희를 떨쳐나갈 체육선수들이니까요. 얘가 셋째 딸 세옥입니다. 농구선수인데 좀 관령이죠. 우리 집 막내 딸 오기는 여기 수영관에 있습니다. 아직 철은 없지만 언니들한테 지려고 하지 않는 미학쟁이죠. 보십시오. 얼마나 귀엽습니까? 얘는 둘째 딸 이옥이. 보다시피 심장사 역기 선수죠. 지금 120kg를 들고 있습니다. 얘는 얌전히 내옥이 예술체조 선수입니다. 맞딸 1호기는 축구선수고요. 나는 이 다섯 딸들에 대한 기대가 몹시 큽니다. 그러나 자랑많은 우리 집에 외아들 색식감 문제로 해서 좀 복잡한 사정이 생겼습니다. 여보, 이만하면 된 것 같구만, 에? 내가 그만할 때까지 좀 더 깎으시라요. 좀 지그시 앉아서. 깎기 시작한 때로부터 단위 시간인데. 뭐, 단위 시간? 아, 이걸 좀 보기나 하고 더 깎으라 어쩌라 지령을 내리구려. 이 많은 걸 누가 다 먹겠다고 더 깎으라 더 깎으라. 아, 오늘은 경기관 합식에서 우리 딸들이 우르르 몰려오는 날이 아니나요? 아차! 아, 내일이 일요일이지? 더 깎자. 여보, 그 청춘거리 체육촌에 취재 나갔던 우리 신문사 기자가 그러는데 우리 딸들이 뭐나 다 뛰어난다는만. 아, 요 기술도 그래, 인물도 그래. 아이고, 또 딸 자랑이 시작된다. 에이그, 아, 우리 집에서야 딸 자랑밖에 더 할 게 있어? 예. 놓친 여 자랑을 하자도 뭐 할 게 있어야 하지. 아니면 누가 내 자랑을 해달라고? 남들이 들으면 이 집엔 아들은 없고 맨 딸만 우글우글 하는 집인 줄 알겠다. 뭐라고? 아들 하나 있다는 게 소론이 다 넘도록 장가 못 보낸 걱정은 안 하고 무슨 딸 자랑만 계속. 총각은 나이 들수록 끈값이야. 걱정은 무슨 걱정? 대학 최우등 졸업생이다. 역사 연구사겠다. 이번에 학위 논문까지 성공하면이냐. 여보, 당신도 우리 유은지 와서 잠깐 앉아보시오. 난 처녀 청학들이 쌍을 지어 삼바하는 걸 보면 우리 기호도 꼭 같은 처녀를 왜 후려가지고 못 다니는가 하는 생각이. 말이 많다. 이건 뭐가 모자라는지 후리기는 거사하고 후리우지도 못하니. 아직은 이 서두르지 않아도 일 없어. 서둘러야 합니다. 아, 기호도 바빠지 않는데 뭘 자기가 바빠서? 아니, 내가 바빠하지 않다니요. 아, 서둘러야 해요. 뭐? 뭐? 늦었는데. 늦었다? 보시구려. 당사자도 참다 못해서 이젠 서둘러야 한다고 말하는 걸. 야, 이 녀석아. 너 아무리 바쁘다 하더라도 제 애비 앞에서 늦었다, 바쁘다, 이런 말을 당당. 아, 그럼 어찌겠어요. 아, 저녁에 학습당 박사 선생님한테 가서 참고도서를 넘겨받게 했는데. 뭐? 학습당? 야, 네 나이 이제 몇인지 아니? 30살이다, 30살. 장가 갈 생각은 안 하고 아 반나 대학습당 난 파묻혀서. 어머니, 아 지금 20대, 30대 박사, 준박사가 나올 걸 요구하는데 장가 가는 게 뭐가 바빠서 그래요? 학위 논문을 통과시키기 전에 나의 장가 소리는 입 밖에 내지도 말라요. 여보, 우리 아드님이 바로 졸업수다. 아, 큰일을 하겠다는 거야. 좋은 일이지 뭘. 뭔 별 걱정을. 어? 여보, 여보, 딸랑 소리가 두 번 울렸지? 예, 두 번 누를 거 보니 이옥이에요. 우리 역기 선수가 왔구나. 예, 이옥아, 아버지 나간다. 아버지! 어서 들어오라. 어서. 아이고, 야야! 아버지가 왜 이렇게 가벼워졌어요? 그건 내 힘이 더 세졌으니까 이 아버지가 가벼울 수밖에. 응? 야, 내려놔라. 난 저 감자를 깎아야 한다. 감자요? 아버지, 아버진 여기 지그시 앉아 계시라요.
저 감자는 내가 다 깎을 테니. 어라. 어머니. 여보. 여보. 딸랑 소리 세 번 울렸지. 아이고, 여보 자꾸만 찾지만 말고 빨리 문을 열어주시구려. 야 세호가 아버지 나간다. 어서 들어오너라. 아빠야. 아니 이거 뭐. 아버지. 어머니. 아빠. 야 이 보기 무슨 농구장이냐. 어머니. 아이고 멋있지. 웃어봐요. 속 사라져라. 어머니 이러 언니. 야. 또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하는가?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맞다리라는 게. 야, 너만은 좀 제발 제 손으로 문을 열고 들어오려면 너까지 예비가 꼭 영접해줘야겠니? 참 아버지도 체육의 소망은 이 축구라는 걸 모르세요? 아버지, 그 아예 문을 확 열어놓으시라요. 이거야 어디 소란스러워서. 야, 좀 참으려면 우리 집안에 이 딸랑 소리가 없으면 무슨 재미가 있겠니? 이건 여기다 놓고. 여기 나가요. 여기 또 여기다. 아버지. 여보. 우리 내옥이가 왔어. 어서 문을 열어줘요. 내옥아. 자. 아버지, 글쎄 안녕하셨습니까? 아이고, 우리 얌전이가 왔구나. 자. 어머니, 주세요. 이럽다. 구중 여자다운 건 너밖에 없구나. 아이 참 어머니도 거기 앉거라. 자 모두들 모여 앉거라. 예. 오빠도 나오라고 하고. 예. 쉬. 오기가 왔다. 오기가. 맞아. 야 오가. 아버지 나간다.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우리 막내가 왔구나. 아버지 오줄까? 내가 오기 전에 먼저 시작하는구나. 야 시작할 게 뭐니. 요렇게 차려놓고 기다렸지. 좋다. 소리. 야 아이고 아프다. 자 식사하기 전에 청아부터 짓자. 이 어머니가 준 분공이 있지? 어머니도 우리 딸들에게만 흘려주는 분공이라고 하거든. 분공을 줄 땐 비공개이지만 받아낼 땐 공개한다. 예, 기호야. 예. 우리 남자들 몰래 무슨 꿍꿍이 아닌 것 같구나. 자, 우리는 분공을 시행했어요. 그럼 이러기부터 시작해봐라. 예. 전 오빠의 대상자, 쭉 나의 형님이 될 처녀를 우리 축구팀에서 골랐어요. 뭐? 축구선수? 예. 아, 그건 날바람이서 보인다. 우리 팀 오른쪽 날개인데요. 키는 1m65, 나이는 25살. 됐다, 됐어. 도저히 며느리 하나 맞아들인데 왼쪽 날개도 없어. 오른쪽 날개만 해서는 뭐래. 불합격이다. 기호야, 어떻니? 축구선수야, 뭘. 그럼 이번에는 이혁이. 예, 인물은 보다시피 자요. 이 새덩어리가 대체 몇 킬로쯤 되니? 110킬로예요. 됐다. 우리 집엔 그저 5킬로짜리 밥가마만 들었다 놨다 하는 며느리가 들어오면 된다. 어디? 여보, 그래도 이런 든든한 며느리가 들어오면 우리 집안을 끌고 나가는 데서야. 그렇지요. 그만두시라요. 아, 가뚝이나 대가 약한 우리 기호가 이런 색시로 뒀다간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살겠다. 이 처녀도 불합격이다. 기호야? 맞아요. 그래, 세혁이도 또 농구 선수니? 네, 우리 팀 주장인데요. 착하고 양보심도 많고 그리고 머를 소리다. 아, 농구라는 거야 볼을 빼앗는 게 오빈데 양보심이 많다는 건 또 무슨 소리니? 네. 됐다. 기호야, 반대 없지? 그럼요. 넌? 나도 가져오긴 했는데 보나만 안 오도 체육선수겠지? 자, 그만들하고 밥들이나 먹자. 예. 어디서 꼭 저 같은 것들을. 기호야, 이거 먹어라. 어머니, 자. 됐다. 아버지. 우리 오기 동무들 중에도 제 오빠 섹시감이 있었나? 아버지. 예. 엄마는 제발 그만둬라.
붉은 넥타이를 데려다가 언제 키워서 형님으로 만들겠니, 여거사? 우리 시영지던 동지야. 야, 야, 너희들은 뭐가 좋아서 자꾸 희다거리니? 본금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주제에. 아니, 여보. 아, 오기까지 사진을 들고 한 거야. 잘하는 이지 뭘. 여보, 며느리까지 체육선수를 데려다가 이 집안에 작은 체육천을 꾸려놓자 그러시오? 뭐라고? 당신은 쩍하면, 그래, 내가 이 애들을 체육선수로 만든 게 잘못이란 말이오? 여보, 솔직히 말해서 내가 젊었을 때 체육계 동으로 나가려다가 당신과 일찍 결혼을 해서 가정에 파묻히다 나니. 정말 구실은 저시다래. 키가 크지 않고 재간이 늘지 않아서 체육기자가 되고선. 내가 성공하지 못한 대신 이 애들이라도 체육계에 내세워 내 나라 내 조국을 빛내게 하고 싶은 게 내 심정이고 네 어머니란 말이오. 성공하면야 어죽이나 좋겠나요? 당신처럼 성공의 군화를 바라보다가 죽도 안 되고 밥도 안 될까봐 그럽니다. 운동 반주를 입고 얼리 뛰고 내리 뛰고 하다가 시집갈 나이를 놓치면 어쩔 셈이요. 난 그저 달라는 데만 있으면 이유 사정 없이 아무데나 다 죄주고 말겠수다. 어머니, 우리를 일찍이 시집 보내려고요? 네? 어머니, 우리가 언제 운동 반주를 입고 얼리 뛰고 내리 뛰게 했어요? 네? 뭐 말해보세요. 네, 뭐지? 야! 옛날부터 여자들 가리켜 안학내, 안쥔, 안사람이라고들 한다. 세월이 하도 좋아서 글쎄 나도 건강관리서 부서장을 하긴 하지만. 왜 웃어? 어머니는 정말 낙후해. 뭐가 낙후해? 아 그게 싫으면 꼬터리 하나씩이라도 달고 나오지? 야야야야야야. 야, 이거야 동참새 둥지지. 야, 기호야, 너 동생들 성의를 봐서라도 이 중에 마음에 드는 처녀가 하나도 없겠니? 에? 아버지, 아, 내가 체육을 하는 처녀들의 기질을 몰라서요. 우리를 빗대놓고 하는 말 같은데? 오빠, 기질이 어떻다는 거예요? 네? 정말. 아, 말해보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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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이걸 좀 보라요. 이 말괄랭이 같은 것들을. 뭐 말괄랭이? 야, 너 체육하는 저희들의 그 열정이 내 눈엔 말괄량이처럼 보이니? 야야, 체육하는 처녀들처럼 근면하고 총명하고 의리심이 깊은 처녀들을 너 어디 가서 골라봐라. 됐수다. 당사자가 결론을 내리는데 뭘 자꾸. 이게 어디 내리먹인다고 될 일이여? 자, 그만들 하자. 뭐? 그만들 하자? 아이, 도대체 이 집안의 세대주가 누구요? 아버지, 어머! 아니다. 형식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너희 어머니다. 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기호 문제도 내게 맡기시오다. 아니, 밤낮 역사책에만 파묻혀서 거구려 전혀 안 되나 장가를 가겠는지. 미안해요, 은경언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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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경너무! 오늘 밤은 시시가라고 하지 않았어? 책임지던 동지, 선수권 대회가 하루하루 다가오는데 전 아직... 그러나 선수의 계산된 휴식은 훈련에 한 종목이나 갔다고 하지 않았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은경너무는 어느 기업소에 훈련지도를 나가게 됐더라? 전 수의연구소에... 수의연구소에서는 어휘에 나와달랍니다. 그래서 전 어전에 대학수당에 좀 들렸다가. 참, 요새 은경이가 고구려식의 권법에 대한 자료 연구를 한다면서. 아, 연구야 무슨. 그저 좀 도움이 될까 해서. 도움이 되고 말고 태권도의 조국에서 사는 우리 전문 선수들이 응당구 유래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지. 응? 자, 한발 늦었군요. 그 책이 나갔는데. 아니, 벌써요? 예, 저기 있는 저 처녀가 보고 있어요. 예? 저기 혼자 앉아있는 곱게 생긴 저 처녀. 아니, 그럼... 곱지요?
예. 예? 아, 가서 말 좀 해보세요. 책을 좀 같이 보자고. 자오서. 아, 그렇게 어떻게? 아, 제가 아니, 기다리죠 뭐. 수의연구소예요. 저 김은경입니다. 네, 학습당에서. 혹시 훈련 시간이 달라지지 않았나 해서. 네, 그럼 어전 중에 책을 더 보고 어투시경이 가겠습니다. 세월이 없겠군. 고맙습니다. 고맙긴. 우리 율람실에 태권도 선수가 다 찾아오고. 그래, 뭘 좀 찬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제가 해득을 잘하지 못하다나니. 해득? 예, 한문자랑 거어랑. 아, 그럴 수 있지. 이 동무 어디 갔나? 저기 서 있던 동무가 그 책을 파고드는 연구사야. 예. 동무가 보는 도서들은 모두 그 연구사가 미리 찾아놓은 책들인데 동무가 먼저 대출하는 통에. 어머나, 그래서 그 동무가 날 계속. 그 연구사의 도움을 받았으면 됐을 걸 그랬구만. 연구사 선생님! 정말 미안합니다. 연구사업을 하시는 중요한 책을 제가 먼저. 아니, 동무가 나를 어떻게? 압니다. 류국사 연구사고 지금 거구류식이 문화유산에 대한 학위 논문을 쓰고 계신다는 것도. 예? 선생님, 그래서 저 우리 선조들이 군법에 대한 방절을 좀 받았으면 하는데. 아, 수예사까지 태권도의 기원을? 네? 아, 아닙니다. 동무가 잠깐 사이에 나에 대해서 알게 된 것처럼 나도 동무가 어디서 뭘 하는 거랑 또 이름은 김은경이라는 것도. 아니, 그걸 어떻게? 갑시다. 이자 전화하는 걸 보니 오후엔 태권도 전습을 받는 모양인데 같이 가면서 얘기합시다. 네, 고맙습니다. 형님! 어, 삼촌이 그러구만. 아이, 만나기도 힘들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유원지 관리소 부서장 동지하고 사돈을 맺는 영광을 지녀볼까 해서. 그건 또 무슨 소린가? 전번에 우리 오빠하고 형님이 왔다 갔댔는데. 그 집 세우기를 피뚝 보고선. 늘 나한테 자랑하던 벤츠 타는 오빠? 예. 아, 글쎄 세우기가 인물 같고 시원시원하다 가면서 꼭 며느리 삼고 싶다고 하잖아요. 그만한 집이면 죄줄만도 한데. 조카가 몇 살인데? 25살. 나이에 비해서 숙성해요. 머리 좋겠다. 인물 잘났겠다. 우리 세옥이보다 3살 우이면 비슷하지 뭐? 그렇지 않고요. 그렇지. 아버지? 정지, 봐라. 네 여러 개가 한 박자 떴거든. 체육은 이 감각이다. 뛰자고 생각하기 전에 몸은 벌써 올려 떠서야지. 아, 명심하겠습니다. 이건 세우기뿐만 아니라 너희들 모두가 다 명심해야 한다. 감각으로 경기를 운영해야 한다는 걸. 알겠습니다, 아버지! 좋아, 좋아. 좋아. 그런데 강사동지, 강의 중에 한 가지 다른 질문을 해도 이렇게 했습니까? 뭔데? 아버지, 장차 우리 다섯 딸들은 모두 시집을 못 가게 되겠지요? 어? 아니, 시집을 못 가다니. 야, 무슨 끔찍한 소리냐? 아버지, 다른 집에서도 우리 어머니처럼 체육하는 친애를 절대 며느리를 안 섰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어기가 벌써부터 걱정되는 게지? 아니야. 언니들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됐다, 됐어. 그건 너희 어머니에게 낙후한 사상이 있어서 그런 게지. 사회적으로야 우리 체육인들을 얼마나 내세워주고 떠받들어주니. 국제경기에 나가서 조국의 영예를 떨치고 돌아오면 연도 환영까지 해주지. 좋은 집을 지어도 이렇게 먼저 주고 온 나라가 다 알게 소개도 해주고.
맞아. 우리 집에는 꼭 공화국기를 펄펄 날릴 수 있는 체육선수 며느리가 들어와야 돼. 그런데 어머니가 문제지. 예기, 이 체육선수라는 것들이. 야, 어머니의 그 그릇된 생각을 뒤집어 엎고 아, 이길 생각을 해야지, 이길 생각을. 어떤 수를 써서라도. 어, 아버지, 코스가 결하자요. 그러면 6대1로 우리가 이기지 않아요? 아, 아니다. 적수는 비록 둘이지만 너무 강하거든. 하긴 한 명은 당사자고 하나는 독반치기. 가만, 하나 수가 있긴 한데. 뭐예요? 얘들아, 얼마 전에 텔레비전 기자가 나를 찾아왔댔다. 텔레비전 기자가? 우리 집을 소개하겠다고. 소개 영화를 찍느라면 너희 어머니랑 오빠랑 너희들이 훈련하는 체육관을 쭉 돌아볼 게 아니냐. 예. 맞아. 그 가정에 체육선수들에 대한 어머니 관점이 달라질 수 있어. 그렇지. 아버지, 아버지의 고수만 잘 쓰면 어머니를 얼마든지 꺾을 수 있어요. 맞아. 그래요. 뭐? 나를 꺾는다고? 구수가 뭔지 모르겠다만 예미를 그리 쉽게 꺾어낼까? 그 예미를 따돌리고 말 같은 것들이 우르르 머에 앉아서. 자. 자, 야. 우리 말들이 나가자. 야, 이것들 먹고. 아이쿠, 이것들을 그저 범실 다 쏙 사라져라. 세호가, 세호가. 네. 너 나가라. 네? 어서. 어머니, 왜 그러세요? 아니. 어서. 아, 무슨 일이에요? 세우가, 이 어머니하고 개별다 말 좀 하자. 아니, 뭔데요? 너 이제 얼핏 듣자니까 시집 못 가서 걱정하더구나. 어머나. 야야, 그 걱정은 아예 하지 마라. 아주 좋은 집에서 너를 꼭 며느리로 삼겠다는구나. 어머나, 아, 내가 지금 몇 살인지 아세요? 몇 살이긴 22살이지. 어머니, 내 나이 22살에 언니가 둘씩이나 있는데, 아유, 말만 해도 창피스러워요. 예예, 처녀 나이 20살만 넘으면 시집갈 생각부터 해야 돼. 언니고 뭐고 순서 관계없이 난 거저 좋은 자리만 나서면 제껏 죄해주고 말겠다. 뭐라고요? 시집을요? 그저 세우가. 아버지! 두고 보자, 어디. 그러니까 그때가 바로 사석이 중엽이었죠. 이 시기에 축성된 고구려 사모부도는 아직도 두 도사의 권법 그림이 선명하게 남아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기원 1세기 경에는 우리 고구려에 아주 과학적인 권법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세계적으로 권법의 역사가 오래다고 자랑하는 나라보다도 우리가 100년이나 앞선 것으로 하여. 예? 그게 어떤 권법인데요? 동무야, 태권도 전문가도 아닌데 뭐 그런 것까지. 어쨌든 조선권법도 맨손 맨발로 하는 세계 최초의 무술체육 종목이었습니다. 예. 그 다른 건 다 제쳐놓고라도 현재 세계적으로 알려진 손칼치기. 아, 동구도 그 텔레비전에서 역도산의 경기를 봤죠? 예. 거기서 가라데 쪼브라고 하는 손칼치기 앞에서 미국놈 흡혈기가 얼마나 벌벌 떱디까? 이 손칼치기야말로 우리 태권도에만 고유한 것인데, 가만 실지 보십시오. 얍! 아니, 저... 이제 이 동작이 손칼치기 권법이라는 건데, 이 손칼치기야말로 완전히 고구려 권법의 시원을 두고 있죠. 그 후에는 택견으로
오늘날엔 태권도로 발전했답니다.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태권도 유적국인 우리나라를 동경하면서 태권도 애호가로 또 그 전문 선수로 그 대열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내 민족에 대한 긍지가 한량 없답니다. 글쎄 우리 남편은 내가 천혜 때 허리허리한 걸 보고 반했댔는데 뚱뚱해지니까 이건 이것들이 보기 좋다나.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아니 저기 누구니? 이제 곧 우리나라에서 태권도 세계선수권대회가 열리게 됩니다. 어기 엄마. 왜? 우리 옆집 청각이야. 역사를 연구하는. 아니 저 처녀가. 그때 있게 되는 학술연안 모임에서 저 이런 분도. 아는 처녀야. 내가 해주는 노르마 식사를 하면서 돌을 닦는 태권도 선수라니까. 어머나. 태권도. 저 집은 유전인가? 딸 다섯이 다 체육선수인데 며느리까지. 문제는 이번 선수권 대회에서 우리 선수들이 꼭 선수권을 쟁취해야 제론문의 가치도 더 높아질 수 있겠는데. 두렵군요. 아, 동무야 두려울 것이 있습니까? 우리 선수들이 어련히 선수권을 쟁취할 텐데요. 동무의 직업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그래요? 더없이 고맙군요. 이런 것도 이젠 재색 씨가 글 쓰는 옆에 척 앉아서 깎아주게 돼야겠는데. 그래 넌 소녀들을 보면 곱게 생겼다든가 마음에 든다든가 아,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니? 아직 별로. 아이고, 넌 어디 모자라지 않고서야. 예? 아 그래 말을 해보고 싶다든가 만나보고 싶은 처녀도 없고. 아 정말 날 모자라게 보는 게 아니에요? 응. 오늘은 어떤 처녀와 함께 보통강 유보도로 한 시간 남아 같이 걸어봤는데도요. 뭐? 처녀와 한 시간씩이나? 어떤 처녀인데? 어머니. 그 여자의 직업이 수예사가 어때요? 뭐 수예? 좋지. 바로 그런 일을 하는 게 내 바라던 며느리감이다. 어머니 생각도 저하고 꼭 같구만요. 아니 어떻게 알게 됐니? 학습당에서. 헐지 만나는 장소도 아주 거상한 장소에서 만났구나. 그 다른 건 모르겠는데 여성적인 직업과 조용한 성미가 그게 기본이다. 그래 이름은 뭐라든. 아, 김은경이라나요? 당장 손을 보자. 어머님 여기 가만 서 계시라요. 아 가만 서 있지 않으면 콩콩 뛰어다니겠니? 어서 불러내라. 예, 내 이제 접수에 가서. 산이 녀석이 덜덜 떨긴. 아, 저 처녀예요, 저 처녀. 어느 처녀? 아, 중문에서 나오다가 서서 말하는 처녀 말이에요. 이야, 컸구나. 어깨가 쭉 흘러내리고 목이 쑥 빠진 게, 응? 마음에 들어요? 어, 든다. 야, 기호야. 아니, 아버지. 집으로 찾아가던 길이 내 마침 잘 만났다. 자, 빨리 타거라. 아니, 어딘 지금? 아, 어서 올라와. 아, 여보, 아, 뭘 하고 있어? 당신도 빨리 타. 아, 여보, 우린 지금... 예, 아주 감정이 좋습니다. 자연스럽게. 어서 오세요. 저는 청춘거리 안내온입니다. 수고하십니다. 한 주만 식구들 같은데 경기도 별로 없는 보통 날이 이렇게. 예, 전 체육신문사 기자인데. 그럼 여기로 자주 나오셨겠는데요. 난 노상 나와 살죠. 우리 다섯 딸도 이 청춘거리 체육관에서 훈련들을 하고요. 아, 그럼 체육인 일가군요. 예,
그래서 우리 텔레비전에서 다섯 딸을 잘 키우고 있는 이 가정을 널리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한편 가정 내부적으로 볼 때는 딸들의 훈련 모습을 우리 처와 아들에게도 좀 보여줄 겸해서. 그러니 제가 각별히 안내를 잘해드려야겠군요. 고맙습니다. 그럼 천천히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눌까요? 예, 그럽시다. 자, 얼마나 경치가 좋습니까? 대동강 올킨 이 좋은 자리에 우리의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장군님께서 이처럼 훌륭한 체육촌을 건설해 주신 지도 벌써 10년 세월이 가까웁니다. 예. 이 자리가 바로 어버이 수령님께서 개통식 테이프를 끊어주신 자리입니다. 그때 수령님께서는 이 거리를 청춘거리라 이름 지어주시면서 우리 청년들이 대를 이어 청춘을 빛내이고 저울을 빛내이라고 간곡히 당부하셨습니다. 저 태권도 전당이 새로 준공되었을 때 오보이 수령님께서는 또다시 우리를 찾아오시오. 이 청춘거리에 나와서 우리 선수들을 만나면 자신께서도 청춘이 되시는 것 같다고 그리도 기뻐하시더니 어쩌면. 여러분, 저 태권도 전당이라는 군문자를 잘 새겨두세요. 우리의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께서 친히 쓰신 진필입니다. 그럼 체육관들 하나하나 돌아봅시다. 예. 자. 너희 동생들이 정말 좋은 데서 훈련하고 있구나. 야, 빨리 가자. 예. 어머니, 여기 앉아서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기 앉으시죠. 여기 앉으시죠. 예. 여기 앉아서 살들 보세요. 어, 예. 오빠도? 어, 그래. 정말 하나같이 쭉쭉 빠졌구나. 인물도 곱고. 아, 정말 그렇죠, 어머니? 좋습니다. 짓겠습니다. 예. 기호야, 예? 이 말이 들리니? 보라무나, 농구라는 게 결국 양분커녕 아, 남의 걸 빼앗는 노름이 아닌가? 아, 그래도 저렇게 넘어지면 일코 세우고 서로 뜨거운 데가 있잖아요. 아, 글쎄, 일코 세워주고는 또 빼앗고. 아, 일 없어요, 어머니? 여보, 아프? 일 없으다. 아, 거만한 걸 가지고 뭘. 청춘이요 내 조국의 이름과 함께 하늘 땅 어디나 그 어디나 굵게 붉게 피어라 온 세상에 펼쳐가자 청춘이여 내 조국의 기운과 함께 빛나는 청춘의 그 이름 기념비의 세계들이 온 세상에 펼쳐가자 내 나라 내 조국 역시 축구는 벌잽이다. 그렇소? 예. 우리의 장군님께서는 축구는 모든 체육 종목들 가운데서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이라고 하시면서 체육에서 축구는 중공업이라고 하셨단 말이오. 예. 아차! 우리 이룡이가 잘한다. 예. 여보, 예. 저 문지기는 체육에서 종의 관문을 지키는 초병과 같단 말이오. 우리 이룡이도요? 아, 그렇지 않으면. 그럼 안녕히 가.
가십시오. 예.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이고. 어서 가시다. 우리 딸들이 어, 네. 체육천을 찾은 어머니에게 오늘 우리 딸들이 한턱 내겠어요. 네. 아이고, 이런 행질하고야. 너희들을 체육을 시킬 만도 하구나. 난 오늘 별 세상에 온 것 같다. 하나같이 걷고 늘씬한 것들이 아 힘이 넘쳐나서 뛰어다니는 걸 보니 아, 나도 젊어지는 것처럼 것도 가슴이 후두둑 뛰는 게. 아, 어머니, 아, 벌써 와볼 걸 그랬죠? 네, 하는 소리가 그 소리다. 여보, 그래, 체육촌을 돌아본 감상이 그게 다요? 왜 다겠어? 나도 젊었으면 이만한 척에게 수영을 하든 예술체조를 하든 올 좀 한 가지 체육계통으로 나가는군. 얘들아, 들었니? 성공! 성공! 우리 아버지 스가 역시! 그러니까 어머니, 며느리 감독 우리 천의 선수들 속에서 골라야겠죠? 아무렴! 너희 같은 처녀들 속에서 걸으란 말이지? 네! 양심들 있니? 아니... 그 전 궁전 같은 데서 나라의 국록을 타먹으며 그래 너희들이 해놓은 일이 뭐이니? 어? 어디 말해봐라. 예? 너희 다섯 중에 누가 내 적을 빛내는데 큰 공을 세운 거 있니? 아 그래가지고 꼭 조이 같은 것들을 집에 두려놔야 된다고? 싫다. 아니 여보, 그거야 앞으로 하면 되는 거고. 지금 우리 선수들은 세상을 들었다 놓기 위해서 훈련을 총소리 없는 전쟁으로 생각하고 큰 힘을 키우고 있단 말이오. 하긴 저수다. 말로 공학빨을 날리는 것보다도 조용히 앉아서 공학기를 수놓는 수의사가 더 좋겠수다. 안 그러니 기호야? 아, 그야 아무래도 어머니 말이 옳지요 뭐. 얕은 스님 그만둘 쓰고 다들 일어서 우린 가자. 아, 아니. 아, 이거 잘 안 된다. 아버지 술하는 것도. 그만! 많이 발전했습니다. 앞으로 동작을 크고 차순있게 한 동작을 해도 정확히 해야겠습니다. 자, 그럼 줄 보십시오. 막!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훈련은 이만하고 내일도 오후 이 시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빨리 가자. 아이고, 어머나. 이 일이 될려니 이렇게 만나는구나. 예? 은경이지? 아, 누구신지? 누군 누구겠니? 넌 나를 아직 몰라도 난 벌써 너를 보고도 남았다. 예? 내가 역사연구소에 다니는 기호의 어머니야. 아니. 난 네 의사를 묻기 전에 우리 집안의 비밀부터 툭 털어놓겠다. 너를 며느리로 맡기로 작정한 이상 뭘 더 꼼지락꼼지락 숨길 게 있니? 참으로 수혜란 고상한 직업이다. 아, 어머니, 사실 제가 수혜연구소에 다니는 건. 난 그저 뭐니 뭐니 해도 네 직업이 내 마음에 꼭 든다. 아, 기호동무도 그런 소리를 하더니. 아니, 벌써 통했단 말이지? 응? 저쪽으로 좀 가자. 우리 기호가 어떻더냐? 아, 그걸 어떻게... 옳다. 한 번도 만나보고 싶단 말이지? 아, 전 아직. 그게 더 마음에 드는구나. 갑작사랑이 영리별이라고. 쟁개비보다도 겉돌장처럼 그렇게 지그시 끌었다가 오래 식지 않는 게 진짜는 진짜니라. 아, 어머니도. 그럼 오늘 저녁 6시에 우리 기호를 너한테 보내마. 응?
뻥 만나지? 어머니 적극성은 정말. 너희 아버지가 나를 꿉꿉하겠다고? 아, 어머니, 어? 아직은 비밀을 지키라요. 동생들에게도. 걱정하지 마라. 촌이 앞에서 조심 잘해라. 야, 요소씨가 되어한다. 예? 어서. 사실은 저도 다시 만났으면 했댔는데 우리 어머니가. 정말 전 어머니더군요. 율중적이고 다감하시고. 전번엔 제가 미안하게. 아니, 미안했다니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줬어야 하는 건데. 뭘요? 아니, 이거 한손하기 어려워? 아니. 참, 동무들한테 연구사 선생님에게서 들은 약을 몇 마디 했더니 제가 얼마나 대단해졌는지 모른답니다. 그래요? 전 이롭습니다. 아니, 비가... 괜찮아요. 글쎄 사라정도직에선 저에게 우리 선조들의 군법에 대한 연구 발표 모임에 치른 날 분금까지 주지 않겠어요? 예. 그렇다면 제가 더 적극적으로 도와드리죠. 고마워요. 고맙게요. 은경농무! 은경농무! 이건 무슨 놈의 비가 이렇게 갑자기. 여기 좀 앉으십시오. 학생이야 선생님 앞에 이렇게 서 있어야지요. 그야 욕먹을 때나 그렇죠. 자, 오세요. 네. 사로청에서 분권까지 받았다니 기술적 문제까지 좀 깊이 있게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네. 우선 태권도는 우리 민족의 슬기와 조선 사람들의 고유한 특질을 아주 잘 살렸다는 겁니다. 네. 그것은 첫째로 우리 태권도가 그 시원부터가 발길질이 아주 강하고 또 비상이 정확했는데, 이건 산세가 험하여 무엇보다도 이 다리의 힘을 가장 중시했던 고구려 사람들의 생활 풍습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죠. 네, 정말 그렇겠습니다. 아니, 이거 어느새 비가 멎었구만요. 자, 가면서 얘기합시다. 네. 자. 가령 역차기 틀 동작만 하더라도 이 손보다 발이 우월하다는 걸 말해준단 말입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얍! 아니,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웃지 마십시오. 둘째로 다른 민족보다 굳센 이 아비마를 가지고 있는 체질적 특성을 잘 살려서, 하여간 우리 선조들의 이 이마박지 동작은 세계적으로 어느 민족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가장 위력하고 특이한 권법으로서. 가만, 좀 예? 천천히 말씀해 주십시오. 적었으면 좋겠는데. 예? 그럴 것 없이 내 원고를 통째로 가져다 참고하십시오. 아니, 그걸 제가 통째로 가져가면. 배우겠다는 탐구의 열정을 지닌 사람에게야 아까울 게 있습니까? 자요. 야,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기야 뭘. 형님! 형님! 내가 전번에 얘기한 혼사 문제는 어떻게 됐어요? 추진 중일세. 그래요? 아니, 올참이가 벌써 나왔네. 우리 연구사 선생한테 특별 대접을 좀 해주려고. 그 연구사 선생 정말 좋겠다. 밖에 나오나 집에 들어오나. 왜? 그 고운 천유를 달고 다니는 재미가 뭐니 자네 맛이 비길까. 그런데 그걸 자네가 어떻게. 다 봤지요. 착 붙어서 산보하는 걸. 그래서 슬쩍 피했어요. 또 만나려고 갔네. 그래요? 참 형님네는 며느리까지 태권도 하는 체육선수로 정말 유전인가 보지요. 태권도라니. 듣자니 그 처녀 기술이 보통이 아니래요. 자
잘못하다간 며느리 그 발길질에 형님 톡이 무사할까? 태권도는 무슨 놈이 태권도? 아니 아들이 태권도 초냐고 딱 붙어 다닌 걸 모르시오? 애기 이 사람 제 눈으로 보지 못한 소리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야. 아니 내 눈으로 봤으니 하는 소리지요. 뭐? 그 처녀 노름한 식사를 담당한 요리사 내 동문데 둘이 같이 봤어요. 이 형님 왜 이러니? 그게 사실인가? 좋은 몸이 게뜸 그 요리사를 내가 당장 데려오지요. 뭐라고? 너 어딜 갔댔니? 왜 그래요? 지금 만나고 오는 길인데. 뭐? 만나고 오는 길이다? 그래, 누굴 만났니? 예? 누구라니요? 아니, 너 두 처녀를 달고 다닌다는데 그 중에서 누굴 만나는가 말이다. 예? 안으로 들어가자. 아. 앉아라. 아, 참. 아, 왜 그래요, 어머니? 말을 해라. 응? 말을! 참. 하나도 못 달고 다니던 주제에. 야, 너 갑자기 둘씩이나 달고 다녀? 자, 이런. 아, 둘이라는 건 도대체 무슨 말씀이에요? 야. 삼자 대면을 시켜야 항복하겠니? 증인이 가까운 데 있다. 예? 둘 중에 하나는 빨리 떼버려라. 안 된다. 수혜사 처녀는 그냥 달고 태권도 선수를 떼버려라. 뭐? 태권도 선수? 기가 막혔어. 그래? 아... 그렇다면 그 태권도 선수는 그냥 달고 저쪽 수혜사 처녀는 떼버려라. 안 됩니다. 안 되긴 뭐가 안 돼. 태권도 선수를 떼버려야 돼. 수혜사 처녀를 떼버려야 돼. 태권도를 떼버려야 돼. 수혜사 처녀를 떼버려라. 안 돼요. 안 됩니다. 처녀가 발로 차고 선으로 치고 태권도 선수는 당신이었구만. 다치지 않았어? 참, 난 당대 태권도 처녀는 만나본 적 없어요. 좋다. 그렇다면 증인을 데려다가 삼자대면을 해서 뿌리를 뽑자. 뽑자요. 가자. 여보, 당신 집안 망신을 시키겠소? 날 붙잡지 말라요. 여보. 인지 나오나? 아니, 어머니가 어떻게... 너를 다시 보고 싶어서. 그리고 급히 부탁할 것도 있고 해서 저쪽으로 가자. 아, 네. 하던 얘기나 마저 하자. 그래, 다시 만나보니 어떻더냐? 정직하고 인정도 있고. 그건 옳게 봤다. 수의사하고 연구사하고야 천상대피를 수밖에. 예? 내가 그렇게 찾고 찾던 내 외통 며느리감이 그 수의 연구소에 숨어 있을 줄이야. 아니, 어머니 전. 우리 기여도 조용히 앉아서 술을 새기는 네 직업을 좋아할 수밖에. 아치 여동생들이 멍땅 올리뛰고 내리뛰고 하는 체육선수들인데. 어머니, 사실 저도... 내 말을 좀 들으라고. 외아들짜리 우리 기호가 그 처녀들 속에서 너무너무 눌리어서 아예 처녀 체육선수라면 질색이라니까. 놀라긴. 난 그저 너를 우리 집에 들여다 넣고는 아예 문 밖에 안 내보내겠다. 그만하시오, 제발. 왜? 우리 웃집에서도 며느리가 직장에 안 나가고 베개미끼에 꽃나비를 새기는데 그저 구역지 매점에서는 싸움질을 하면서 가져가더라. 네 섬씨야, 그 돌바늘 같은 걸 가지고 듬성듬성 망나비를 새기는 그런 가네바 수준에 비기겠니? 새침에 있을 땐 또 그건 그것대로 더겁구나. 전 가봐야겠습니다. 가다니? 중요한 얘기는 이제부터다. 예? 놀라지 마라. 우리 기호에게 딴 처녀 하나가 길을 쓰고 따라다닌다는 통보가 들어왔다.
우리 기호도 마음이 머질지 못한 애다 보니 그럭저럭 좀 만나곤 하는 모양인데. 그렇다면 그쪽으로. 전 아직 기호 동무하고 약속한 사이도 아닌데. 아니, 내가 그 소리나 듣자고 노를 찾아와서 집안 사정을 툭 털어놓겠니? 난 그저 노만을 꼭 붙잡겠다. 어머니, 우리 사이는 절대로 어머니가 바라시는 것처럼 그렇게는 될 수 없습니다. 아니, 갑자기 이건 또 무슨 소리냐? 어머니, 전 어머니와 기호 동무가 바라는 그런 천이가 못됩니다. 아니요. 잊어주세요. 전 이제부터 기호 동무를 만나는 것도 절대로. 아니. 저렇게 나오다가 갑자기. 예? 아, 도망치다니요? 글쎄 말이다. 갑자기 새파래지더니. 어머니를 왜 또 만나가지고. 아,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했기에 아, 그 처녀가 갑자기 앵돌아졌겠지요? 아니, 난 수의 직업이 기딱차게 좋다는 칭찬을 해준 것밖에 없다. 예? 우리 옷집 며느리도 베개 있기에 수를 넣어서 돈을 잘 벌더라는 소리밖엔. 아, 보라요. 어머니는 괜히 푼수 없이. 뭐? 푼수 없어? 아니, 어느 땐 예미가 적극성 있어서 좋다 어쩌다 하더니 뭐? 어쩌고 어째? 아니, 아 그럼 왜 나하고는 좋게 헤어졌던 그 동무가 아, 어머니하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앵돌아졌겠나요? 이 녀석아, 어? 제가 아직 채 잡아주지 못했다는 소리는 하지 않고 뭐 예미 때문이라고? 어머니, 언니, 내부 모습은 악화시키는 게 좋아요. 저것들이 뭐라고들 말하나 버려무나. 내부 모순이요, 뭐요? 이건 내부 모순이 아니라. 완전 파탄이에요, 파탄. 뭐? 파탄? 야, 예미가 나서서 다 붙여놓은 것도 후려잡지 못한 주제에. 뭐가 좋아서 시다거려? 언니. 아니, 넌 내 여기로구나. 아, 어서 들어와. 예. 언니, 무슨 생각을 하댔어요? 그저. 너 전엔 부지런히 찾아오더니 아마 요샌 태권도 훈련을 게을리하는 모양이지. 언니에게 좀 미안한 일이 있어서. 그건 무슨 말이니? 저. 아니. 이 사진이 어떻게? 언니 몰래. 사실은 우리 형님으로 맞을까 해서. 뭐? 아이, 넌 정말 못하는 소리가 없구나. 그런데, 에이, 참. 아이, 그래, 불합격됐니? 사진은 내놓지도 못했어요. 어머니와 오빠가 체육선수라면 아예 사진부터 보려고 하지 않으니. 아이, 그런 집들이 간혹 있더라. 나도 요새 우연히 한 연구사를 알게 되었는데 그 집 어머니도 체육을 한 촌이라면 아예. 그 연구사는 정말 학식도 깊고 자기 직업에 대한 궁지도 높은 참 좋은 동문데 어머니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도 역시. 우리하고 똑같은 집도 있구나. 우리 오빠도 학습당에서 수영구사 처녀를 알게 됐는데. 뭐? 학습당에서? 예, 직업이 여성적이다. 생긴 게 아련하다. 어머니와 오빠가 맞장구를 치더니 이젠 사체 모순에 빠져서 싸움까지. 너희 오빠가 뭐라는데? 연구사지요, 뭐. 뭐? 그 수의사 처녀가 무슨 토론연단 분공을 받았다고 우리 오빠가 자기 온거를 통째로 안겨주고 왔다나요? 참. 뭐? 홀딱 빠졌지요, 뭐. 직업하고 생긴 것만 보고. 하긴, 우리 오빠 같은 샌님한테 반한 그 처녀도 알만하지. 나 같으면 에이. 아마 지금쯤 그 수의사 처녀도 우리 오빠 온 거를 척 펴놓고 앉아서 온갖 달콤한 꿈을 다 꾸고 있을 거야. 언니, 재밌지? 리우가 너 목마르지 않니? 왜 그래요, 언니? 응?
역사연구소 박기홍? 어머나, 그게 은경언니였댔구나. 그 사람이 바로 너희 오빠였댔구나. 은경언니. 뭐? 그러니까 그 수의사 처녀가 태권도 선수 은경이란 말이냐? 예. 지돈 너머, 이거 우리 가족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먼저 좀 가보. 아버지, 언니들이 저기 있어요. 아, 그래? 가요. 가자. 언니! 아이고. 아버지! 아버지! 아, 우리 딸들이 다 모였구나. 아버지, 그러셨나요? 그래야죠, 많자. 오빠한테는 태권도 선수라는 걸 절대 비밀. 그건 안 돼. 너희 오빠는 그 처녀의 태권도를 사랑하고 조계 영희를 빛내려는 그의 아름다운 정신세계에 완전히 반하게 해야 한다. 맞아. 억울한 수를 결합되어 가지고서는 행복할 수 없어. 조그만 게 말끝마다 비치면서. 얘들아, 우리 이렇게 하자. 이야, 아버지한테 스토미한 수가 나온다. 얘들아, 기호 앞에서 은경이의 기똥막힌 태권도 솜씨를 보여주는 게 어떻니? 뭐래요? 응? 아버지, 방법이 있어요. 내가 잘 아는 오빠들을 동원해서 은경 언니가 그들과 한 번. 가만. 네? 방법과 수단에 대해서는 이 아버지도 관계치 않겠다. 어쨌든 너희 오빠 머리를 수혜사 처녀 은경이로부터 태권도 선수 은경에게로 쉿. 알겠어요! 우리 부탁을 좀 들어주지요. 좀 도와주세요. 야, 지금 어디 그런 청년들이 있다고 그래? 야, 그러게 좀 대신해달라는 거지요 뭐. 사실 사람을 치는 건 태권도의 숭고한 이놈과 도덕에도 어긋난단 말이야. 야, 그러게 연극이라고 하지 않아요? 연극. 아니, 우리가 무슨 배우라고 연극을. 야, 전문가는 아니지만 태권도의 소외가 깊은 오빠들이 그만한 것도 못해요. 그것도 말이라고 해요. 결국은 운경이라는 처녀한 데서 우정 팬매를 맞으란 말이지? 예. 여, 그들의 사랑을 위해서 한번 해볼 만하잖아. 좋았어. 그들의 사랑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처녀 선수들의 금살을 높여주기 위하여. 사설을 헤쳐봅시다. 저 이론문을 다 보았습니까? 보기 시작하다 같이. 야, 없다. 어디? 우리 어머니가 뭐 쓸데없는 얘기를 해서 은경 노무를 불쾌하게 한 것 같은데. 간에 반 돈벌이 얘기랑 또 허황한 태권도 선수 얘기랑. 야, 왜 이렇게 떨리니? 여, 먼저 가서 약을 바싹 올리라고. 무슨 말부터 한다? 야, 이건 뭐여? 좀 미안합니다. 안 됐습니다. 갑시다. 네. 빨리! 아이고, 점잖지 못하다고요? 이동구가 정말? 사람이 좀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점잖지 못하다는 건. 자자자, 이거 싸우지들 맙시다. 자, 둘이서 쌍을 지어가지고 상인하는데. 어머나, 돌아가자요. 남자 쪽이 좀 키운다. 그러게 말이야. 맞아. 뭐? 제발 좀. 참아요? 가만, 저런 것들 용서해서는요. 저거 이제? 저런 것들이라고? 돌아가자요. 일 없어. 내 뒤에 바싹 붙어서. 자네가 꽤 막아낼 수 있을까? 아직도 이런 자들이 있다니. 뭐? 다시 말해봐. 이러지 마세요. 우리한테 무슨 잘못 있다고. 꽤 매력이 있는걸? 뭐라고? 가자. 야, 오직 한번 자, 갑시다. 써봐 지금. 예. 잠시가 있는 것 같아. 이걸로 와요. 자, 야, 와요. 저... 자, 갑시다. 써보라니까. 왜 그러세요? 비키지 못하겠어? 섬치를 보이지. 이걸로 지금. 빨리. 써보라니까. 이놈들아, 빨리 가자. 야. 야, 뛰자.
동무가 제일 싫어하는 걸 하는 수 없이 한번 썼어요. 얼리뛰고 내리뛰고. 동무는 도대체 누구요? 태권도 선수예요. 예? 전 수의연구소에 태권도 전습주로 다니는 사범입니다. 뭐예요? 동무 유모니도 체육을 하는 처녀라면 질색이던데 우리가 이 이상 만났댔자. 그럼 전... 아니, 우리 어머니는 결코 그렇지 않소. 동무나 동무 유모니가 사랑하는 처녀는 수의사이지 태권도 사범은 아닙니다. 아니요, 우리 어머니도 이자 그 정의를 위한 투쟁모습을 보았다면 동무를 이렇게... 이렇게 끌어안았을 겁니다. 그건 동무의 생각이고... 그럼 전... 아니, 저... 태권도 사범이라니까 이번엔 저희 원고를 마저 읽고 절 좀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전문가의 눈으로 볼 때 무엇을 더 보충했으면 좋겠는지. 진짜로 바라신다면 그것까지만은. 아, 그럼 부탁합니다. 웃는 것도 좀 계집애들 낫게 웃으려무나. 무슨 계집애들이 웃는 것도 대포 소리처럼. 마음 놓고 웃지도 못하겠으니. 웃지 말이. 여보, 아 이렇게 시원시원 웃는 게 좋지 않소? 입을 막고 콩콩 그리는 것보다. 좋고 나쁘고 할 수 없지요. 세우가, 네? 언어라. 넌 그렇게 앉아있을 경황이면 어땠다, 어서. 왜요? 아, 글쎄. 세우가. 네? 전번에 어머니가 말하던 그쪽에서 말이다. 그쪽이라니요? 오늘 저녁 선보러 오기로 했으니 이제 미용원에 가서 당장 머리도 좀 하고 어머니가 말 다 해놨다. 어머나, 아니, 직설하지 말고 어머니 말을 들어라. 전번에는 어머니가 양보했지만은 오늘은 절대로 양보 안 한다. 자, 와서. 어머니들, 아버지! 아, 쯔쯔쯔. 아버지! 왜 그러니? 어머니 정말 한숨이에요. 어? 아니, 여보. 당신은 괜히 애를 놀래면서. 놀래우긴 누가 놀래워요. 내 어제 비뚱 말하지 않을 때가 오늘 저녁 청각 쪽에서 소원 보려 온다고. 뭐? 내 그따위 짓을 당장 그만두라고 했는데도. 어머니 우리 딸들을 어느 길로 이끌어 가자는 거예요? 22살짜리 시옥이한테 25살짜리 청각을요? 그 집도 정말 한심하네. 너희들은 뭘 한다고 젤젤거려? 어머니가 하라면 하는 거지. 아버지, 보라요? 난 어쩌면 좋아요? 뭐 어쩔 게 있니? 선 보러 오라고 하렴. 예? 내 이 녀석 집안에 들어서기만 하면 응? 이걸로 그놈의 종아리를 분질러 놓고 말더다. 야, 너희들 하나씩 준비를 해라. 알겠어요. 어머니, 난 그 신랑감을 들어서 복도에 내 꽁꽁 말겠어요. 난 들어서는 걸 그저 팍 받아서 넘겨치겠어요. 옳다, 옳다. 너희들도 쟁기를 하나씩 부려라! 알겠어요! 아니 여보, 정신 나가지 않았어? 아니 무슨 집안 망신을 시키려고? 정신 나간 누구요? 어? 아 지금 한창 일할 애들을 가지고 시집이요 장가요 하면서 벅적 과대는 것들을 혼살 내줘야 돼! 맞아요! 혼살 내줘야 돼요! 혼살 내줘야 돼! 됐어, 됐어! 좋아, 너희들이 시집을 가겠으면 가고 말겠으면 말고 비치지 않겠다. 예예. 예. 절대로 후회하지들 마라. 우린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난 그저 똑똑하고 얌전한 며느리 하나 맞아다가 잘 살면 된다. 어머니, 이제 며느리도 우리 같은 체육선수를 맞아들이게 될 겁니다. 어림도 없다. 난 며느리 문제만은 절대로 양보 안 해. 원래 체육하는 계집애들이랑 왁살스러운 걸. 그 뭐 체육을 하는 처녀들이라고 다 왁살스럽겠어요? 야. 직업 자체가 띄고 소리치고 하는 순병내기인데 아 백이면 백이다 두세지 않습니까? 아, 어머니, 막상 지내보면 얌전한 처녀도 있어요. 그렇지 않다. 딴 생각 말고 넌 수의사 처녀나 꾸러잡아다니는 게 생각이 나요. 수의사는 또 무슨 수의사? 뭐? 아니 넌 갑자기 어떻게 된 거냐? 그래, 이젠 그 수의사 처녀가 마음이 없다는 거냐? 에? 아, 그야 글쎄
수혜사가 태권도 선수로도 바꿔질 수 있는 거고. 야, 너 그럼 그 태권도 선수한테 장갈 들려니? 어머니, 체육선수라도 사람 나름이 아니겠나요? 뭐? 얘가 정말 왜 이러니? 오빠, 우리 생각에도 형님까진 체육선수를 그만두는 게 좋겠어요. 맞아. 어? 빨리. 오빠! 언니 말이어라요. 컵과 얌전한 수의사 언니를 형님으로 맞아요. 이 그러자요, 어? 오빠! 야, 요 참새들아. 내가 수의사를 데려오던 태권도 선수를 데려오던 이제 누구도 삐치지 마라. 야! 누구도 비치지 말라? 아이고, 아니 이거 왜 온통 거꾸로 돼가니? 성공이다! 성공! 잘 들은 놀고 있다. 리오가, 이리 좀 오너라. 예. 왜 그래요, 어머니? 여기 앉아라. 잠깐. 네오가 이걸 입어봐라. 이야, 곱다. 나 입으라요? 응. 다섯 손가락도 길고 짧듯이 너희 다섯 중에 어쩐지 네게만은 더 믿음이 가는구나. 네오가 이 어머니가 너한테 중요한 임무를 주셔간다. 예? 어김없이 수행할 수 있지? 무슨 임무? 너희 오빠가 태권도 초녀를 따라다닌다는 걸 이 어머니가 이미 내탐하고 있다는 걸 알지? 왜 웃니?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나도 그래서 하는 소리다. 명심해 듣거라. 오빠가 달고 다닌다는 초녀가 온유인지 너 그걸 꼭 알아내거라. 네? 태권도 전당에 자주 다닌다는 네가 그거 하나 못 알아내겠니? 알아낼 수 있어요, 어머니. 그럴 테지. 그 다음 문제는 내가 다 처리한다. 알겠어요. 쉿. 절대 비밀. 응. 응. 믿으라요.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게 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아, 뭐려? 러문을 잘 봤습니다. 발표 모임은 했는가요? 네. 아, 글쎄 모두 저를 보고 고구려 촌을 갔다고 하지 않겠어요? 아, 그래요? 아, 그럼 됐습니다. 고구려 총각은 여기 있으니까요. 그건 그렇고 전문가의 입장에서 이 원고에 대한 의견도 좀 내야죠. 아, 제가 무슨... 그래도 학술연한 모임에 내놔야 할 원고인데. 거기에 출연할 원고라는 점에서 생각해 볼 때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 논문이 우리의 넋이 덜 심어지지 않았는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예? 연구사동문은 이 논문에서 우리 민족 제일주의를 세상에 서리 높이 자랑하자고 했지만 그것을 채 납득시키지 못하지 않았는가 하고. 그렇다면 문제인데요? 연구사동문, 우리 조상들이 태권도를 만들어냈다고 해서 결국 우리 민족이 세상에서 제일로 되는 건 아니겠지요. 그 태권도가 언제 우리 민족을 지켜준 일이라도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 태권도를 우리 선조들이 만들어냈다는 걸 누가 알고나 있었나요? 옛날 일쪽에 이 땅에 생겼다가 민족과 함께 영영 없어졌던 그 태권이 오늘은 민족의 슬기로 온 세상 사람들의 국제 경기로 빛을 보게 된 것은 우리에게 민족의 오보이가 계셨기 때문이 아니었겠나요? 예. 그래서 전 이 논문에 우리 민족은 김일성 민족이라는 그 넋을 심어주는데 태권도에 대한 육사적 고찰도 안 받침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우리 선수들은 국제경기에서 태권도의 묘기로 우승한 것이 아니라 경리한 아버지 김정일 장군님의 전사라는 용이 김일성 저국의 깃발을 이 지구에 날려야 한다는 그 정신으로 싸운답니다. 아, 용서하세요. 제가 용사 선생 앞에서 아니, 은경 동무, 난 동무의 이자 그 말을 이 논문의 서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예, 서문에요? 예. 바로 그겁니다. 태권도가 우리의 것이어서
우리 민족이 제일인 것이 아니라 위대한 수령을 모시어 우리 민족이 제일이고 그 태권도도 민족의 슬기로 빛날 수 있다는 것을. 고마워요. 저의 소감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니. 전 그럼 제가 말해드리죠. 아니, 좀 틀렸다 갈 데 있어서. 그래요? 그럼 이젠 논문을 다시 주고받을 일도 없으니. 제가 수의사가 아니니 다시 만날 일도 없고. 전 태권도 선수를 사랑하면 안 되는 사람인가요?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체육 선수는 질색이라고. 뭔가 잘못 생각했다가 바로 생각하기도 하면서 발전하는 게 사람이 아닐까요? 우리 이런 이야기를 선수권 대회가 끝난 다음에 마저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럼. 그런데 꼭 혼자 가야만 합니까? 네. 그렇다면 할 수 없죠. 안녕히. 건강하세요. 연구사 동무. 용서하십시오. 네? 혹 누구를 기다린다면? 아닙니다. 그렇다면 전 어둠 속에 동물을 혼자 두고 갈 수 없군요. 처녀의 속생각을 꼭 아셔야겠나요? 저 비밀이 아니라면. 나는 때때로 여기에 나와 저 작은 배를 바라보며 내가 나서 자라던 군항의 밤을 생각하곤 한답니다. 예? 군항의 밤이라니요? 해군인 저희 아버지가 오래서부터 저희 눈에 익혀준 것은 저 라몽색 공화국 깃발이었습니다. 저희 가슴에 깊이 새겨진 저 공화국 깃발은 그대로 저국이고 경리하는 대원수님이시고 친애하는 장군님이시었습니다. 나는 단순히 청춘거리 상공에 공화국기를 날리는 선수라는 생각보다 저국과 우리 장군님을 하늘 높이 잘 받들어야 한다는 그 생각을 다지며 여기에 앉아있곤 한답니다. 은경 동무. 그래서 저는 공화국 깃발을 하늘 높이 날리기 전에는. 예. 용서하세요. 아까 이런 이야기를 훗날에 하자고 했던 것도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은경 동무의 말을 듣고 보니 정말 생각되는 게 많구만요. 예. 사실 나도 젊었을 때 일을 더 많이 하고 학위 논문이랑 통과시키기 전에는 절대로. 그래요. 강하게! 으야! 자, 자! 으야! 자! 더 강하게! 더! 자! 방! 자! 으야! 으야! 자! 자! 더 힘있게! 으야! 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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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마지막! 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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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하게! 더! 속도! 선발비하면서 왜 속도가 보장 안 되는가? 알았습니다. 자, 이쪽으로! 자, 시작! 하나, 둘! 자, 하나, 둘! 자, 더 강하게! 자, 좋아! 자, 자, 하나, 둘! 하나, 둘! 자, 더 힘있게! 자, 자, 다음! 자, 자, 하나, 자, 둘! 자, 하나, 둘! 자, 좋아! 자, 더 강하게! 자, 하나, 자, 둘! 자!
아니 그럼 내가 어머니가 박연한 간첩이었단 말이냐? 어머나 끔찍한 소리. 그래 뭘 받아먹고 그 임무를 받았니? 에? 예, 네오가 너 뭘 받아먹고 매시댔니? 어? 너 뭘 받아먹어서 먹는 거야 입는 거야? 아, 말해봐. 원피스를. 오. 원피스? 가만 네오기가 우릴 배반할 수 없지. 넌 간첩도 아니고 밀정도 아니다. 우리 공작원이지. 아무렴 내가 종의 편이니까 그 임무를 받고도 이렇게 솔직히 잡아가는 거지요 뭐. 그래 그래. 정의의 위협을 위해서 넌 이제부터 이 아버지가 주는 임무를 꼭 수행해야 한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머니, 응? 알아냈어요. 중요한 정보 자료를. 뭐? 확한 거냐? 그럼요. 어서 말해라. 오빠가 오늘 그 천우를 태권도 전당에서 만난대요. 뭐? 태권도 전당에서? 예, 거기서 세계선수권대회가 열리는데 그 틈에. 그래? 수고했다. 드디어 폐망이 들었구나. 됐다. 이제 넌 거기서 선을 떼라. 네 임무는 끝났다. 앉아도 될까요? 예. 어? 아니, 어머니가 어떻게... 누굴 기다리나? 예? 아니 제가 누굴... 참, 한 자리는 비워놔야겠구만. 아니, 그건 왜요? 내가 왜 하필 남이 자리에 앉겠나? 예? 아, 손님, 여기는 기다린 손님이 있습니다. 네, 이쪽에 앉으십시오. 아니, 넌 예미가 나타나는데 그리 긴장해지니? 늦을 뻔했네. 미안합니다. 왜 말을 안 하나? 약속하고 만났으면 재미나게 얘기를 하지. 네. 절 보고 그러시나요? 처녀 보고 그러지 않으면 이 외국 사람 보고 말하겠나? 뭐라고요? 뭐서? 처녀가 그렇게 웅크려가지고선. 이 어머니 왜 이러시니? 좀 앉게. 아니 약속된 처녀가 있는 청각을 부득부득 따라다니면 어쩔 테냐? 어머나 정말 한심한 어머니네. 뭐? 한심한 어머니? 정통신사 기자입니다. 체육평론가들의 말에 의하면 홍경동구가 이번 선수권대회에서 우승 후보로 지목되고 있다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럼 부탁드립니다. 선수는 경기에 앞서 긴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경기 그 자체가 말해줄 것입니다. 예. 어머니 당가 오늘은 저을 위하여 제가 어떻게 준비했는가를. 홍경이가 아니라? 홍경언니 믿어요? 아니 홍경이란 저 처녀를 아나? 네. 유명한 태권도 선수를 왜 모르겠어요? 이제 홍경언니가 치고 때리는 걸 보면 치고 때리고? 생활에서는 얼마나 얌전하고 부드럽다고요. 정말 만 사람들의 절찬을 받고 있답니다. 그렇다. 이런 때일수록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겠구나. 야, 그 수혜사 운경이가 저 태권도 선수 운경이었단 말이냐? 보면서도 그래요. 아니, 넌 그럼 누굴 만나려 왔니? 아니, 어머니가 운경이 하나만 만나라고 하지 않았나요? 아니, 그럼 이 처녀는? 난 몰라요. 어서 손이나 놔주라요. 난 더 꺾지겠다. 정말 안 되구나.
선수가 맞서기 결승 경기에 출전하겠습니다. 잘한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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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기점이라 김은경 선수는 이번에 제일 강한 적수를 물리치고 우승했는데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 순간 저는 온 세상이 되고 궁지 높이 외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장군님께서 계시어 이렇게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사회주의 제도에서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청춘거리에서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청춘으로 우리의 재능을 빛낼 수 있다는 것을 정녕 청춘이란 그 이름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장군님의 품에 안겨있어 우리의 청춘은 행복하고 우리의 청춘은 영원한 것입니다. 은경아, 어머니, 수고를 했다. 여러분, 얼마나 훌륭합니까? 청춘을 바쳐 적을 빛낸 운경이가. 여보, 전보. 난 오늘 귀중한 걸 찾았다. 다행이요. 가만, 저 애들 잔치를 언제 준다? 금년 가을에? 이구, 잔치가 바빠요. 운경이도 공익발을 더 높이 날리고 우리 기호도 준박사 논문을 통과시킨 다음에 난 시어머니가 되는 게 그닥 바쁘지 않수다. 정말이요? 그렇지 않고. 아버지! 어머니! 너희들도 이자 봤지? 운경이처럼 공익발을 날리기 전에는 그 누구도 시집갈 생각 마라. 딴 생각했다가는 우리 집에서 쫓겨날 줄 알아. 어머니! 언니들 순서에 관계없이 나 먼저 시집 보내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누구든 저는 절대 반대다. 여보, 아 당신 정말 발전했구려. 이거 서쪽에서 해가 뜨겠다. 여보, 아이들이 웃어요. 너라고요. 이런 일이 있은 다음부터 우리 집에서는 어떻게 하면 자식들이 암과 족을 위하여 청춘을 빛나게 살도록 할까? 이 하나의 생각으로 마음들이 꼭 합쳐졌답니다. 별처럼 빛나라.
주님이요 내 조국의 미래와 함께 깨끗한 충성을 바쳐가며 우리 한생 살리며